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스태프들하고 많이 작업을 했는데요. 저의 오랜 절친 이승희 포토그래퍼랑 함께 작업해서 너무 색다르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과 함께 김실록의 필모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짜잔. 도준이한테 주제넘게 굴지 마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너희는 우리랑 달라라고 말하는 게 되게 뼛속까지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게탁 드러나는 것 같고, 임상무를 불러가지고 1,400억 전부 투자해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곳에 눈이 돌았을 때 얼마나 끝까지 한 번에 그렇게 가버리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화형 캐릭터인 것 같아요. 욕망이 큰 사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바라는 마음이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장면은 이거네요. 지옥이죠. 김실록에게 박정자란? 지금 내가 여기 있게 만들어준 인물. 이거 방법에 섞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작품 보셨나요? 저의 제대로 된 드라마 데뷔작이라고 할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무당 선생님들에게 너무 미약하지만 사사받았는데요. 영화 곡성에 이렇게 자문을 해주신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거 찍다가 실제로 빙이 되거나 뭐 이런 배우들도 있다는데, 이러면서 좀 무서웠어요. 근데 수업을 들어보니까,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빙이 될 시간이 없다. 1분도 안 뛰었을걸요? 근데 거의 그로기 상태가 돼가지고 택시 불러서 실려갔어요. 여러분, 저의 그 청포도 사탕 이야기 아시는 분 계시죠? 그때 이제 청포도 사탕을 입에 넣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걸 빨아 먹으면서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일어나 앉았다. 그 뒤로 청포도 사탕이 저의 최애 명약입니다. 매니저. 짜잔. JTBC의 괴물이라는 작품이고요. 저는 오지화라는 역할을 연기했었습니다. 처음으로 16부작 드라마에 16부를 다 나오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첫사랑 같은 작품입니다. 그때 연극 배우들이 되게 많이 출연을 했고, 그 배우들이 문주경찰서하고 동시기가 있던 그 파출소 메인 멤버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김치찌개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정보 전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을 찍었는데, 김치찌개집에서 함께 모여서 찍는 장면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함께하는 동료들하고 합이 너무 잘 맞았어서 되게 재밌게 찍었던 작품입니다. 서바이벌 캘린더. 제가 2004년에 대학로에 이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요. 초연 때는 주인공을 했었고, 재연 때는 조그만 역으로 강등됐어요. 초연 때 말아먹어가지고. 제가 대학을 졸업한 해 여름이었어요. 연극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나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오늘 사진을 찍으신 이승희 포토그래퍼가 그 당시에 이제 자기 대학교에 신춘문예 당선된 어떤 작가가 학교 게시판에다가 자기 작품을 연극으로 본인이 연출해서 올리고 싶은데 배우를 찾는다. 그 사람하고 한번 연결시켜 줄까? 연결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 연출가를 만나서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됐어요. 아, 마우스피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초연 당시에는 진짜와 가짜라는 것, 또 실제와 허구라는 것에 대한 그 경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작품의 주제 자체는 이렇게 소재주의, 어떤 한 인간의 삶을 소재로 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진짜라는 것, 가짜라는 것에 좀더 천착했던 것 같고요. 재연할 때는 진짜 가짜라는 말 자체를 나누는 그 이분법적인 세계에 대한 고민? 그런 세계라는 건 사실 없다는 생각? 그런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시몽이라는 한 청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져서 시몽의 심장이 도시를 이동해서 같은 나라의 저먼 곳에 있는 끌레르라는 여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24시간 동안의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인물 위주로 이걸 이렇게 선형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막이 이야기가 다뤄지는데요. 저는 사실은 장기 기증은 하나의 도구이고, 이 작품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생명의 방식, 해체와 새로운 접속의 방식이 가능한가를 탐색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주 아주 재밌었어요.
스페이스 바터 프로젝트. 바터라는 게 일종의 물물 교환을 말하거든요. 제 몸도 스페이스고 어떤 이 공간도 스페이스인데 제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지금 이 공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공간과 몸과의 관계는 결국 그냥 공간 대 공간이 서로 이렇게 뒤섞이고 교환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공간도 달라지고 시간도 달라졌지만 그것들이 뒤섞이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같은 것이었어요. 피지컬 이모션 시리즈. 사실은 제가 NFT 작품을 한번 제작해서 NFT 사이트에 올리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그게 뭔지 공부하고 싶어서 실제로 제작한 작품들을 몇 개 올려봤어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 과정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또 거래가 일어나야 그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을 또 공부를 해볼 텐데 그 시리즈 중에 한 작품이고요. 시리즈 지금 한 4개 올려놨어요. 책 쓰는 작업하고 있고요. 책은 1월 25일 날 나왔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나올 거예요. 배우로서 연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작업들을 쭉 해왔었어요. 봐보신 분들도 몇몇 계실 거고 앞으로도 아마 많은 작업들을 할 것 같습니다. 장르나 형식에 부여받쳐 있고. 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너무 어려운 말만 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디 지난 저의 필모가 여러분께 흥미로웠기를. 그리고 다음 필모를 기대해 주시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